쑥스럽더라도 다정하게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한마디 해보세요, 진짜. 미안하다. 손 잡고. 여보. 지금 왜 이렇게 떨어져 앉으셨어요? 그래, 붙어 앉아요. 좀 붙어 앉으세요. 그 한번 안아, 언제 안아 드렸어요? 또 가물가물해요. 누구를요? 누구를요? 아니, 누구였어요? 누구를요? 참나. 누구를. 남자야, 남자. 8년 만에 만난 새로운 세상. 누굽니까? 아이, 가은이야. 제가 원래는 아주 TV를 아주 조금 봤었는데요. 이제는 월, 화, 수, 목, 금, 요일 숙제 열심히 하면 토요일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TV를 보게 됐어요. TV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를 몰랐어요. 어느 날 러닝맨하고 개그 콘서트를 보게 됐나 봐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러니까 흠뻑 빠진 거예요. TV 보는 재미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를 막 조르기를 시작했는데. 가은이 TV 보는 게 그렇게 좋아요? 네, 저는 TV 보는 게 너무 좋아서 금요일 날 밤에 막 잘 때 두근두근거리고 네. 다음 날 늦잠 잘까 봐 잠을 못 잔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딱 일어나면 TV 앞으로 달려가서 채널을 딱 켜거든요. 그러면 와, 이렇게 재밌는 세상이 있구나. 재밌는 세상이 있구나. 아니, 그럼 저 어떤 프로그램이 아주 그 보기에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러닝맨을 보고요. 러닝맨. 그 다음엔 꼭 개그 콘서트를 봐야 해요. 개그 콘서트. 그 다음엔 스타킹을 꼭 봐줘야겠죠? 제가 좋아하는 만화 시리즈 쭉 보고 나면 저녁에 걸그룹 언니들 노래하는 거 따라하고 그 다음 붕어빵이 하고요. 그 다음 스타킹 또 봐요. 아, 또 봐요? 그 집에 SBS밖에 안 나오라고요? 김복진 아저씨, 개그 콘서트 KBS예요. 네. 가은이 형, 화성인 바이러스도 재밌어요. 봤어요. 이빨이 이상한. 그래. 오, 봤네. 봤네. 이번에 나온 건데. 그래. 아빠, TV 많이 보네. 아빠가 보셔서. 아빠가 치과 쪽이라 그걸 또 봤구나. 정금에. 저희 집은 항상 톡 4시간만 보거든요. 가은이 집이 더 좋겠네요. 우리 집으로 와, 토요일마다. 너는 진짜 너무 웃겨. 정은이는 평일에는 아침에 학교 가라고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다가 토요일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날만 되면 6시 반부터 일어나. TV 앞에서. 내가 정말 속이 터져서 못 살겠어. 그럼 TV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TV 볼 때 있죠. 토요일에 제가 언제는 잠을 자고 있는데 정렬 갑자기 막 후회될 거라고 하면서 막 깨운다고 막 지금 한 적도 있어요. 지금 안 일어나면 너 후회할 거야 이러면서 깨운데. 저희 좋아하는 말을 아침 6시부터 시작해요. 아침 6시부터요? 만화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보더니만은 주인공하고 자기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노래하고 춤추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걸로 완전 소화해가지고 진행까지 해요. 네. 순수하니까. 강은아, 너 그거 TV에서 하면은 TV 보고 가끔 막 그런 거 따라 하잖아. 그런 거 한번 사람들한테 그래, 한번 보여줘봐요. 한번 보여줘봐요. 어떤 게 있어요? 어떻게. 자중사 김준식 스타킹. 아, 스타킹. 이번 노래는 노을입니다. 바람이 멀리 하늘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 연기. 지금까지 김가은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한번 볼까요? 죽다가 살아난 아빠. 누굽니까? 아, 믿은 것. 믿어봤어요. 얼마 전에 가족끼리 결혼식장을 갔는데요. 저랑 마음이랑 엄마만 스테이크 먹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집에서 싸온 고구마랑 닭가슴살만 먹는 거예요. 닭가슴살. 그런데요, 아빠가 갑자기 짜증나셨는지 아, 그냥 빨리 먹고 집에 가 해서 차에 딱 탔는데 아빠가 갑자기 목이 마르셨나 봐요. 그래서 음료수 병을 딱 들고 음료수를 벌컥벌컥 드셨는데요. 2초 후에 아빠가 먹은 걸 다 토해냈어요. 왜? 음료수가 뭐 상했어요?
그게 아니고 그게 음료수가 아니었어요. 뭐야? 형아가.